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 자자, 일반적으로 놈 자자라고 쓰이죠. 놈 자자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조사를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개는 사신자라 사신자라 악악이명하여 악악이명하야 불실기시하니 의자컨대 기유신여아 상관지호니 지시는 기성야라 사약불기연이 연자여라 네, 사약 띄어볼게요. 사약 불기연이 연자러라. 네. 개는 사신자라. 이 닭개자죠. 닭은 사자가 마틀 사자예요. 신은 새벽 신자니까 닭은 새벽을 맡은 것이라. 이 겉자자. 또는 닭은 새벽을 맡은 놈이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동물한테 놈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겉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악악 이명하여 꼬꼬꼬 이게 닭 울음소리를 낸 거예요. 악악하면서 울어가지고 불실기시하니 그 신은 때시잖아요. 그 때를 잃지 않으니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집집마다 닭을 키우면 새벽 닭이 울음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의자컨대, 여기 자자는 여기 뜻의자니까 뜻하건대 이렇게 써요. 뜻하건대 기유신여와 그 닭이 신이 있단 말인가. 신은 믿음이 있단 말인가. 때를 알려주는 정확한 믿음이 있단 말인가. 상관제하니 일찍이 그것을 살펴보니 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시는 때를 아는 것은 기성야라. 탁의 본성. 탁의 본성이다. 사야 불기연이 연자라라. 사는 같을사 같을약. 사약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기연이 그러할 연자고요. 기약할 기자예요. 기약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해야지. 자동적으로 새를 깎으면 자동적으로 닭이 울어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다. 해야지. 그게 바로 닭의 본성이다.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사신자라고 할 때 사신이라는 것은 새벽을 맡은 것. 그것은 뭐예요? 새벽을 일깨워주는 시간을 일러주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성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는 사신자라 아가기명하야 불실기시한인 의자컨대 기유신여암 상관지호니 지시는 기성야라 사야불기연이 연자러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기자에 대한 구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